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석지연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오플로우 얘기 먼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인슐린 펌프 개발사죠. 네.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1위 기업과 특허 소송 과정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네. 이런 영향에 최근 주가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네. 그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한 곳이 이제 1위 기업 인슐렛인데요. 이 인슐렛이 이제 이오플로우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에 미국 법원이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 제기한 그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결론을 내면서 그동안 가처분 신청 때문에 이제 판로가 막혀 있던 유럽 지역에서 이오플로우가 다시 이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지난달 22일 날 이제 보도 자료를 영문으로 내면서 이오패치라는 그 제품의 유럽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다라고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해당 소식이 이제 공시로 나왔었는데 그 공시 이후에 주가가 지난 8일 종가 기준 5,230원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약 3주 좀 넘는 기간 동안 136%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네, 요거 어떤 제품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오패치는 이제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 지방이 많은 이제 신체 부위에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인슐린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이제 인슐린 주입기인데요. 크기는 스마트워치랑 좀 비슷하고 네. 보통 잘 보이지 않는 뭐 팔 위쪽 부분 뭐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인슐린을 이렇게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완전 방수 기능이 있어서 수영 같은 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슐렛 있잖아요. 인슐렛이 시총 17조 원에 달하던데 네, 네. 사실상 골리앗이 다윗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셈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일단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게 궁금하고 일단 두 기업 제품이 그렇게 비슷한가요? 일단 뭐 이오패치랑 그 인슐렛 제품 이름이 옴니팟인데 이 제품의 크기랑 무게가 이제 비슷합니다. 일회용 펌프 사용 기간이라던가 뭐 스마트폰 약물 주입 조절 기능에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먼저 인슐렛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이 인슐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최대 3일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오플로우의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인슐린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양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이 스마트폰 앱은 이제 인슐렛보다 네. 더 앞서서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라서 좀 의미가 있고 또 교체 주기도 기존 인슐렛 제품이 3일이었는데 이오플로우는 3.5일로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이 본안 소송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 요 네. 결론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다시 판매를 네.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유럽 판매 재개 소식은 네. 사실 이제 여러 의미에서 좀 긍정적입니다. 먼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일단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이 이오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잠재 고객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뭐 사용자 10만 명, 그리고 5년 내로는 사용자 50만 명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오플로우는 이제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일부 유럽 국가랑 이제 뭐 국내에서 다 합쳐서 매출 66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완전히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이제 판매 재개 첫해 보수적으로 이제 사용자 6천 명을 잡았을 때 네.
단순 계산하면 매출 한 150억 원, 지금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죠. 그러면 매출 증가 말고도 이 기업 좀 기대할 볼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1위 의료 기업으로 알려진 메드트로닉, 이제 미국의 기업 과 이제 인수 협상 재개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소송이 특허 소송 제기되기 전에 이오플로우는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이랑 1조 원 규모의 인수되는 인수 딜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인슐렛이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와 인수 합병 계약을 일단 종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종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이유는 빅딜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고 시장이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당시 이제 협상이 무산이 됐을 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관심은 매우 크다. 그래서 메드트로닉 사에서도 본 계약 종료된 이후에도 이제 우리 회사와 인슐렛 간의 이 특허 소송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부분을 이제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이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의 인수협상 재개 가능성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인슐렛은 이 이오플로우의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효력이 좀 소멸된다면 메드트로닉이랑 이오플로우 간의 인수협상 딜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돼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에다가 그것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 인수 요 가능성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회사는 더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석 기자한테? 저도 좀 열심히 물어봤지만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본원 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뒤집힐 수 있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가처분 집행 정지 효력은 이제 본안 소송 결론 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료 판매가 다시 이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오플로우 경쟁 제품이 나왔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벤처 기업 케어메디라는 곳이 올해 2월에 식약처로부터 인슐린 펌프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케어메디 제품이 이오패치랑 같이 전기 3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좀 많이 유사합니다. 심지어 케어메디 창업자가 2014년에 이오플로우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이 케어메디 제품을 좀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 또 다른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도 있나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오패치 임상을 좀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이제 이 특허 소송을 겪으면서 이 제품을 이제 특허가 이제 좀 이제 겹치지 않게 바꿔야겠다 하면서 기구 설계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설계 변경을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새로 임상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 다시 나선다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점이 조금 리스크로 찝히는데 일단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재임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오패치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이제 요구받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얘기 우리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지난달 좀 말쯤에 있었던 소식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주목을 이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약은 일본 제약사 에자이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약입니다. 임상
3상, 그러니까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투약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제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 진행을 27% 정도 막아주는, 지연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네. 나타났습니다. 이 레켄비가 승인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진단 업체들도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알츠하이머를 혈액 한 방울로 조기 진단하는 제품을 상용화시킨 이제 코스닥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 이제 승인받은 날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이제 오른 상태로 지난주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이제 치매라고 네. 이제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확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단 검사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이제 혈액으로 진단한 기업뿐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이제 뇌 MRI를 촬영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업들, 뷰노라는 그런 뷰노 같은 이제 코스닥 네. 상장사 AI 기업도 덩달아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로 뷰노라든지 유로피, 뭐 의료용사 AI 진단 기업들도 네. 덩달아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레켄비가 처방 대상이 초기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통해서 빠르게 환자군을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세포 안에 이제 비정상적인 단백질,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이 유발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밀로이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뇌세포가 이미 파괴되는 중증 치매 단계까지 간다면 여기서는 약을 아무리 써도 이 약효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증상 초기의 발병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약을 투약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을 쓰려면 이 진단, 그 중에서도 조기 진단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이제 농도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뇌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등이 이제 현재 조기 검사 방식으로 줄을 이루는데요. 이래서 이제 미국 진단 1위 기업 로슈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일라이릴리랑 함께 이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개발하는 그 측정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피플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그리고 이모코그 같은 기업들이 치매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기술들을 이제 활발하게 상용화했거나 이제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새 치매 쪽도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이 비만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쪽도 시장 많이 커질 것이다. 뭐 최근에 지금 석 기자 기사 보니까 프로젠, 네. 뭐 먹는 비만약, 네. 뭐 개발 임박했다 이런 소식 있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프로젠 같은 경우는 먹는 비만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주사제형, 그리고 매일 맞아야 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용화돼 있지만 프로젠 같은 경우 요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뭐 월 한 번만 맞거나 뭐 많게는 3개월에 한 번 맞거나 또는 먹거나 이렇게 엄청 편의성을 개선한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네.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프로젠도 그 트렌드에 이제 탑승한 그 코넥스 상장사이고요. 네. 사실 임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판화진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장인근 대표 좀 만나고 오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HLB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궁금하기도 하고 석 기자가 아마 만나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어떤 얘기에 가장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는 이제 이 HLB 판화진이 글로벌 진단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혔는데 그 방식이 혼자만 잘해서 성장 글로벌 기업이 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HLB 판화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진단의 영역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들과 연합군 형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네. 포부.
또는 이런 청사진이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추가 M&A도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파나진이라는 기업을 HLB에서 인수를 해서 이 HLB 파나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단계고 이제 기존의 분자 진단 영역에서 최근에 면역 진단 사업까지 같이 하는 이 기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분자와 면역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좀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네. 이런 이 짧은 시간 동안 참 여러 기업의 내용들, 이슈들 다뤄주셨습니다. 석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